엔터주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나둘씩 개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분위기가 바뀐 것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트와이스는 미국에서 콘서트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엔 BTS와 레드벨벳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주가를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이 4,598억 원, 영업이익은 739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를 웃돈 것입니다. 그리고 YG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244억 원을 기록해 증권가 눈높이를 4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조선주는 순항 중에 있습니다. LNG선 수요와 함께 해양 플랜트 사업이 회복세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들어 36%, 한국조선해양 11%, 삼성중공업 14%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한 것에 비하면 견조한 흐름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조선업계에는 되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40%가량을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LNG 운반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석유가 부각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조선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해양 플랜트가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휴대폰에 이어서 태양광 셀 및 모듈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이사회에서 오는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LG전자는 그간 태양광 패널 사업의 방향성을 놓고 지속해서 검토해왔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시장은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은 상승하는 등 사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의 태양광 매출은 2019년 1조 1천억 원대에서 2020년에 8천억 원대로 하락했고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추세였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동박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관련주 수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동박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 매력도 커졌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중국 내 동박 공급 부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동박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서 SKC와 SK, 일진 머티리얼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넘는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삼성증권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삼성증권 불법 대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내부적으로 제재안을 만들었고 현재 제재심의국에 상정할 제재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불법 사항이 명확해 제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곧 제재심에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현재 제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계열사 임원의 13개 계좌로 105억 6,400만 원의 대출을 해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비철금속, 곡물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천연자원, 농산물, 원자재 펀드가 수익률 상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26개 천연자원 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2.25%를 기록했습니다. 47개 전체 펀드 테마 가운데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성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농산물 펀드와 원자재 펀드의 수익률도 각각 10.32%, 8.4%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1%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1.8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 원자재 투자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2월 초 6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90달러대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원유 소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제한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금 증시가 되게 많이 변동성도 크고 심리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은 이럴 때 좀 냉정하게 좀 종목들을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1년 6개월 이상 하락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급하게 빠진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이 유의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20년, 21년도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공모가 부근까지 좀 내려온 종목들,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상장 당시에도 좀 약간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모가보다도 높게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그런 거품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논란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가격들을 보면 다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들 특히 이제 상장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굉장히 또 컸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을 보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그룹들 중에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도 포함될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SK바이오팜이나 SKI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도 포함될 텐데 일단은 공모가 부분까지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크래프톤은 공모가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분리막 전문 기업으로 굉장히 SK그룹에서 주목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방산업인 지금 2차 전지가 자동차 반도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 재고가 아직 좀 남아있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덩달아서 SKI 테크놀로지도 계속 지금 상장 후 거의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었고요. 지금 한 5개월이 넘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거의 공모가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하반기 실적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폴란드 공장 승인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1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또 2022년 이제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텐데 전방 산업은 여전히 지금 성장은 유효하다. 누가 물어봐도 결국엔 전기차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주요 고객사인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SK 그룹사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이라든지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덩달아서 이제 분리막 전문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폭은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22년 매출은 한 8,500억대, 영업이익은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보다는 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까지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주가는 많이 싸졌기 때문에 사모아갈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좀 남아있지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 올라오면 무마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성장주들이 유효한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성장주들이 다시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I 테크놀로지 어제는 조금 뭐 반등이 최근에 나와서 매수가는 한 12만 5천 원 부근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과 재작년에 상장된 기업 중에 낙폭 과대기업, 그중에서 SKI 테크놀로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